인도 나옵니다. 인도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불교. 자, 불교의 등장 배경. 철기 문화가 발달했대요. 겐지스강 유역에서 상업이 발달했대요. 자, 인도는 인더스강, 겐지스강이야? 인더스강, 겐지스강이야?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슨 강이야? 그죠? 의드라고 그랬죠? 의드. 압록강, 두만강이지. 얘네도 뭐야? 의그예요, 의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지? 맞아요? 외우죠? 또 하나 외울 거. 강두개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미쳐버리겠네, 아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으트 미치겠네. 으트 돌리지 마. 하지 마, 알았어? 돌리지 마. 으트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게 왼쪽에 있어요, 알았어? 압록강, 도망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알았죠? 알았어? 이거는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강을 잠깐 봤어요. 겐지스강이에요. 인더스, 겐지스니까 이쪽이에요. 철기는 이쪽이에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철제 무기 사용으로, 철제 무기 있으면 전쟁하고 싶죠? 그죠? 전쟁하고 싶어요. 전쟁이 자주 발생해요. 크샤트리아 계급. 정치를 해요. 군사랑 정치를 담당해요. 바이샤 계급은 농민, 상인이에요. 그죠? 이 성장하게 돼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만. 카스트제의 신분차별,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브라만교의 복잡한 제사 의식 비용을 부담했어요. 브라만이 제일 위인가 보네요. 그죠? 브라만이, 그지?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기대할 거예요. 자기네는 이 카스트 제도 하에서는 어때요? 계속 밑에니까, 그지?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교가 등장한 거예요. 자세 똑바로 해라. 그 척추로 교묘하게 무게중심을 잡지 마세요. 그리고 팔꿈치나 이런 걸로 체중을 하지 마. 자, 불교의 등장 배경은 철기, 그지? 철기랑 뭐예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왔다. 이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그지? 불교의 등장. 기원전 6세기 고마타 시타르타. 그죠? 가 만들었어요. 수행을 통해 번뇌 윤회의 고태형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평등과 자비를 강조해요. 카스트 제도의 엄격한 권위주의랑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카스트 제도에는 엄격한 권위주의가 있고 엄격한 신분 차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되게 좋아하겠지, 그지? 좋아할 거야. 수드라? 수드라는 사람이 아니야. 노예들은 항상, 그지? 우리나라에서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야. 이 개돼지랑 똑같은 거야, 그지? 얘네들은 그런 권리도 없는 거야.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랑 쿠시안 왕조 시기에 여러 나라에 전파됐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자, 최초의 인도 통일 볼게요.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가 인도 서북부 지역에 침입합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최초의 그지? 인도 통일이에요. 아소카 왕 볼게요. 마우리아 왕조 중에 전성기가 아소카 왕이다. 영토 확장. 동쪽의 칼링가 왕국까지 정복하고요.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을 그죠? 인도의 대부분을 그죠? 통일합니다. 이 지도예요, 이 지도.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예요. 전성기 때니까 중앙 집권 체제. 도로망이 있어야 되겠죠. 중앙 집권하려면 그지?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의 관리를 자기 믿을 만한 놈을 파견을 합니다. 그 도로도 있으니까 지역 간 교류, 교역이 확대됐겠죠. 불교장요. 불교 교리를 정리하고 사원과 불탑을 건립하고요. 산치대탑이 있대요. 통치 방침과 불교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을, 그죠? 돌기둥을 전국에 세웠대요. 그 사자머리처럼 생긴 거 우리 저쪽 내공에임에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나? 기억나는 돌기둥 석조 이 새끼 얘기하는 거야. 아소카 왕때 그지? 기억나지요? 돌기둥이에요. 석주. 불교 전파. 실론과 동남아시아의 사절하고 승려를 파견했대요. 그래서 뭐를? 상자부 불교를 전파했다. 상자부 불교를 전파했다. 그죠? 아소카 왕 때는 뭐라고? 상자부 불교를 전파한 거다. 그죠? 그다음에 상자부 불교.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높은 승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라는 의미. 뒤지게 수행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죠? 수행을 통한 해탈 강조예요.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쿠션왕조 나옵니다. 쿠션왕조. 1세기경 이란계통의 쿠션족이에요. 그죠? 이란계통의 유목민이 그죠? 인도 북부를 제통이라고 하다. 인도 북부를 제통이라고 합니다.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에요.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대제국으로 성장했고요. 동서 무역로를 독점했어요. 로마,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에요. 중계무역 두고 쿠샨왕조의 카니슈카 왕이에요. 카니슈카 왕. 그죠? 그다음에 불교. 여기에서도 불교를 했는데 불경 정리하고 사원 탑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불교? 대승불교예요. 비단길을 따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전파했어요. 대승불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대승불교예요. 반은 민중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중생이라는 중생들 구조를 구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중생. 그죠?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중생이 뭐라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수행을 통한 해탈. 그죠? 그게 뭐라고? 상자부 불교예요. 대승불교. 이거는 쿠션왕조 때예요. 간다라 미술 볼게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제작했어요. 간다라 미술,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거예요. 인도 문화 더하기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게 뭐예요? 간다라 미술이에요. 인체를 어떻게? 이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대승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건 뭐라고? 간다라 미술이에요. 대승불교와 함께 비단길을 따라 들어왔다.
우리나라 석굴암 본존 불상에 잘 나타나는 게 뭐야?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간다라 미술이에요.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건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인체를 사실적 요거 똑같이 쓸줄 알아야 돼. 인도 중부와 남부 지역의 발전. 인도 중부, 남부 1세기경부터 안드라 왕조, 인도 남부에는 촐라, 체라, 판디아 왕조. 최소한 남쪽에 있었던 건 촐라, 체라, 판디아라는 것만 알.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건 최소한 뭐예요? 이거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중부는 뭐예요? 이런 거다라고 요 정도만 그죠? 최소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도 봤어요. 인도 봤어요. 페르시아 한번 볼까요? 아시리아 보자. 아시리아. 우수한 철제 무기예요. 철제를 잘쓴게 아시리아예요. 기병. 기병도 유명해. 기병이 뭐야? 그죠? 말 타고 다니는 싸우는 애 저기 병사가 기병이죠? 보병, 기병, 그지? 기원전 7세기경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합니다. 세태, 강압적 통치로 다른 민족이 요즘 아시리아는 뭐라고? 강압적 통치. 그죠? 힘으로만 강압한 거야. 1세기 만에 멸망했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볼게요. 기원전 6세기경이에요. 이란 지역에서 일어나 서아시아를 재통일합니다. 그죠? 아케메네메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이집트에서, 여기 이집트죠? 여기 나일강 끝자락이죠? 그죠?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인도, 여기가 뭐예요? 인도 북부죠? 북부. 그죠? 서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중앙집권전국 체계요.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국을 20개조로 나눴어요. 이거 생소하면 안 돼. 요 단어만 시험에 나오면 20개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렇게 누구를 파견했어? 총독을 파견했어요. 왕의 귀라고 부르는 감찰관을 또 파견했어요. 20개조에는 총독을 파견하고 요 새끼들을 또 감시하려고 감찰관을 파견했구나. 또 왕의 길이라는 도로, 또 역참제, 그죠? 또 언어도 통일하고 화폐도 통일을 했네요. 관용정책이요. 아까는 강압적 통치를 아시리아에서 했다면 여기서는 관용정책이요. 세금, 군사, 세금을 잘 내고 군사 의무를 잘 이행한 피정복민들한테 뭐를 해줘요? 지네 언어 쓸수 있게 해주고, 지네 종교 믿을 수 있게 하고, 지네 종교를, 아니, 지네 법을 인정해 준 거야. 쉽게 해서 자치를 허용한 거죠. 관용정책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예요? 200년간 통일제국을 유지했었어요. 아까는 100년도 안 돼서 멸망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어디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관용정책을 써서. 그렇지만 쇠퇴한다. 그리스와의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쇠퇴한다.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해요. 파르티아 볼게요. 파르티아.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이란계 유목민이 세웠어요. 아까 쿠시안 왕조도 이란 계통의 그죠? 유목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쿠시안족. 근데 이 파르티아도 이란계 유목민이에요. 중국의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했대요. 이쪽은 한나라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된 요만큼이 뭐라고? 파르티아 왕조의 영역이래요.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와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 자, 건국 초에는 요만큼이었는데, 그죠? 그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요만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오렌지색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그죠? 지도를 보니까. 발전. 동서교통의 중심지를 차지했어요. 그죠? 여기가 동서교통의 중심지예요. 여기로 지나가야 돼요. 중계무역을 했겠죠? 로마 제국, 서쪽의 로마 제국과 경쟁을 했을 거예요. 쇠퇴, 내부 반란, 또 비잔티움 제국과의 싸움으로 쇠퇴했어요. 또 이슬람 제국의 침입으로 그저 멸망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이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한 페르시아 볼게요. 페르시아. 여기는 무슨 문화라고? 국제적인 문화다.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 발달 배경은 관용 정책을 아까 실시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그죠? 관용 정책. 그죠? 그래서 200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죠? 정복지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페르시아에서는. 그리스의 과학 기술도 받아들였어요. 페르세폴리스 왕궁의 유적 볼게요.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써먹었어요. 인도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주었네요. 공예품, 사자나 새, 동물 모양을 새기고요. 금속 세공술하고 유리공예가 발달했어요. 금속 세공술, 유리공예 발달했어요. 유럽이랑 우리나라에까지 전파가 됐어요. 조로아스터교 볼게요. 조로아스터교. 세상은 선한 신, 악한 신의 대립이다 보고, 선한 신은 아우라 마즈다를 믿고요. 선과 밝음은 불꽃으로 표현돼요.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항상 불을 피워놔요. 그죠? 배화교라고도 불러요. 불화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중국에서 배화교라고 그러죠. 우리 무협지 같은 경우 보면 배화교 나오잖아요. 그지? 무협지 안 가서 모르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아우라 마즈다 다시 조로아스터교에서 가장 높게 숭배하는 신이에요. 선과 빛의 신이에요. 선의 착한 편. 페르시아 사람들은 선한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믿으면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우라 마즈다를 상징하는 게 불이 불.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항상 불을 피우면 돼요. 조로아스터가 만들었어요. 선한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믿고요. 불을 믿어요. 학사는 다리우스 1세 때 후원을 하죠. 다리우스 1세가 후원을 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는 뭐예요? 국교. 이거는 외워야 돼요. 국교가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 구세주가 만들어. 우리 불교에도 천국과 지옥 있지? 맞아? 기독교, 천주교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 다들. 또 다시 살아나, 다. 그지? 이게 다, 이게 원조야, 이게 원조야.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다 영향을 줬대요. 자, 이거 보고 베낀 거예요. 원조는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자. 넘겨주세요. 불교의 등장 배경, 옳지 않은 것. 아, 잠깐만. 아니, 저거부터 가자. 지중해 세계통,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게 문명 볼게요. 애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이 있어요. 기원전 2000년경 애게 지역에서 발생한 거예요. 애게해, 그죠? 애게해. 여기가 애게해예요. 여기가 애게해요. 요 바다 이름이 애게해다. 크레타 문명, 크레타 섬이 여기 있죠? 크레타 섬. 크노소스 궁전이 있어요. 해양 교역으로 성장했고요. 미케네 문명, 본토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죠? 미케네 문명.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청일기를 가진 도리아인의 공격으로 멸망을 합니다. 폴리스. 산지가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부터 다시 작은 도시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폴리스라고 그래요. 폴리스. 아테네도 폴리스고 스파르타도 폴리스예요. 그죠? 구전은 만화에 잘 나왔었는데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고라라고 시민들의 생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죠? 공동체 의식,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합니다. 자, 민주정치 아테네 볼게요. 정치 발전 배경은 초기 소수의 귀족만 정치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지위가 상승한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왜? 전쟁도 참여하고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권리달라고. 솔론 볼게요.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이 정치 참여를 허용합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 평민이 클레이스테네스 볼게요. 정치 참여 자격에서 아까는 솔론 때는 뭐예요? 재산 기준이 있었는데 재산 기준이 없었죠. 페리클레스 시대 때 보면은 관리를 추첨하여 선발합니다. 추첨해서 관리를 선발해요. 수당도 지급하고요. 민회 중심에 직접 민주주의가 정착한 거는 언제라고? 페리클레스 시대요. 민주정치 볼게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그거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요. 여성, 노인,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요 시대 때는 뭐, 요 시대 때는 뭐, 요 시대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잘안 외워지거든요. 실제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내공이면은 이게 약했었는데 이거는 이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한번 요거는 보도록 하죠.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기억이 나나요? 지금 1분 전에 한 건데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또그 너무 앞쪽으로 기대하지 마. 응? 페리클레스 하면 뭐예요? 추첨하죠?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볼까요? 페리클레스. 추첨하죠? 민회죠? 그죠? 맞아? 답은 기역 리을이에요. 답은 2번.
다들 이게 수업하는 분위기가 안 나오네. 야! 초점 좀 맞춰. 자, 군사국가 스파르타 보도록 하자. 스파르타. 강력한 군사통치예요. 소수의 시민이 많은 토착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통치를 했어요. 남성은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을 하고 군사훈련을 했어요. 국가 중대사는 어디서 했어요? 민회. 아까 페리클레스 시대 때 했던 거죠. 페르시아 전쟁과 그리스의 변화 볼게요.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5세기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한 거예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을 한 거예요. 아테네 중심으로 된 동맹이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 중심으로 된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그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해요. 근데 폴리스는 쇠퇴를 한대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게 정복을 당한대요. 그리스 문화 볼게요. 그리스의 문화는 어떠냐? 아까 간다라 미술은 어땠어요? 무슨 국제적이야? 인체를 사실적. 응? 아, 그거는 페르시아 국제. 자, 그리스 문화다. 그러면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서양 문화의 기반이 된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문화다. 그리스 신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있고요. 오디세이가 있어요. 그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파르테논 신전하고 아테네의 여신상이 있어요. 이거는 균형이 딱 맞죠. 가분수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죠? 잘 만들었어요. 그죠?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죠?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어요. 페리클레스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래요. 페리클레스 시대에. 한 가지 더, 이런 것까지 깊이 나오면은 좀 힘든데, 그래도 뭐. 철학, 소피스트.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고요. 소크라테스. 객관적 진리를 강조했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리스 문화에 나오는 거예요. 응? 다른 나라에 이 사람들이 나오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있어요.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한 거래요. 이름이 책이 역사야. 알았지? 의학, 히포크라테스, 피타고라스의 수학, 이게 그리스 문화예요. 이 사람들 다. 알았지? 그 다음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볼게요. 헬레니즘 세계랑 동서 문화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볼게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에요. 그리스 페르시아를 그지 정복한 다음에 동방원정에 나와요. 좋을까요? 이집트에서 여기 이집트에서 인도 저 저쪽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했어요. 그리스인이 의미하는 그리스어 헬라스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쟤네 나라 말이래요. 거기서 나라 나타난 거래요. 알렉산드리아에 그죠? 그리스인을 이주시켰어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요.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했어요.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등용하고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했어요. 멸망.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제국이 셋으로 분열됐어요.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이걸로
분열됐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이렇게 세 개로 분열됐다. 아까는 그리스 문화 봤었죠? 이번에는 헬레니즘 문화예요. 이게 다 구분이 돼야 돼요.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 의식 함성, 개인의 행복 추구예요. 세계 시민주의도 있어요. 제국 아래 모두가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 철학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이거는 금욕을 강조하고 여기서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부력, 유클리드는 기하학, 공간에 대한 수학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 라오쿤 군상. 이게 헬레니즘 문화 거예요. 그죠? 확산, 로마, 유럽 등에 전파가 돼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어디?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먼저야. 그지? 이게 원조야. 로마 제국 볼게요. 로마 제국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